실내 식물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?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꽃만큼 매력 있는 잎 또한 식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. 오늘은 잎이 예쁜 식물 중에 초보가 키우기 쉬운 무늬 싱고니움 소개할게요. 싱고니움은 보통 21도에서 25도에 잘 자라고요. 겨울에는 체지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주시면 무난하게 잘 크는 품종이에요. 햇빛을 좋아하고 특히 무늬가 있는 싱고니움은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잎 무늬의 선명도나 모양이 달라져요. 반양지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잎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햇빛 노출이 필수예요. 무늬와 색이 예뻐서 공기 정화 식물로도 많이 키우고 또 사계절 싱그러운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이렇게 실내에서도 잘 자라서 순딩순딩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. 반양지의 환경을 좋아하고요. 이런 싱고니움이 햇빛을 잘 받지 못한다면 무늬가 잘 생기지 않아요. 어느 관엽식물처럼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. 빛을 잘 보면 무늬가 점점 선명해지고 화려해져요. 이렇게 잎마다 제각기의 무늬를 표현해주고요. 실내에서 키울 때 잎의 무늬를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햇빛이 부족하다면요. 식물 등의 도움을 받아 잎의 무늬를 채워보세요. 보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어주는 식물 등은 실내 가드닝 할 때 필수 아이템이에요. 한 달 전에 이랬던 싱고니움이요. 옥상에서는 또 직사광선이 너무 받으면 연약한 잎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새 잎도 나오고 실내에서 예쁘게 키우고자 식물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또 가드너의 임무잖아요. 와우! 잎의 수도 늘어나고 또 잎 무늬도 더욱 또렷해져서 무늬가 달라졌어요. 한 달 전에 실내로 들어와서 식물 등과 50cm 간격을 두었고요. 하루에 6시간 노출을 해 주었어요. 이 파미 식물 조명은 높이 조절도 되어 식물의 위치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요. 보통 식물 등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. 식물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를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. 식물은 식물별로 각각 좋아하는 맞춤형 빛이 있어요. 식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광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를 조절하여서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. 싱고니움 1호예요. 한 달 전 모습이고요. 와우! 한 달 후 이렇게 잎장도 많아지고요. 무늬도 점점 선명해졌어요. 그리고 2호 한 달 전 모습이고요. 와우! 무늬 보이시나요? 너무 예뻐요. 싱고니움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성장이 빠른 식물은 아니에요. 한 달 전보다 무늬도 그리고요. 또 아래 새순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식물 등의 효과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혹시 식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 담아 있고요. 식물 등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명당을 차지하고 키운 결과는요.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싱고니움 3호예요. 와, 가장 풍성해졌네요. 약간의 변이가 와서 쌩얼 잎도 있지만 두 가지 섞인 잎도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싱고니움 또 번식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. 싱고니움은 덩굴성 식물이에요.
그래서 쭉쭉 뻗으면서 크는 줄기에 중간중간 공기뿌리가 생기는데요. 여기 그리고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공기뿌리를 활용해서 번식하면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. 물론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번식보다 잎의 수를 늘려서 계속 키우셔도 되고요. 저는 아담한 스타일 좋아해서 번식을 좋아해서 번식을 해 볼게요. 식물들의 커팅을 할 때에는 기구를 소독해 주세요. 이 소독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 가지 식물을 다루는 가위에서는 사이사이 또 균들이 있기 때문에 소독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. 싱거우니움 가장 쉽게 하는 방법, 이 공기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공기뿌리가 있는 줄기 사이사이를 하나 자르고, 두 개 자르고, 그 다음에 세 개 자르고,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삽수가 나왔어요. 이 삽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삽목하는 것보다 물꽂이를 거쳐서 뿌리를 내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키워보셨던 분들은 삽목을 바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아까 보였던 공기뿌리 있죠? 그 부분에 물을 채워진 용기에 이렇게 넣어서 뿌리를 받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살짝만 잠길 정도로만 물을 채워주시고 시일이 지나서 물을 조금씩 갈아주면 이렇게 네, 한 달 뒤에 뿌리가 내렸어요.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 하나의 개체수로 재탄생 되는 거예요. 물꽂이에 뿌리가 많이 나왔을 때 또는 화분 배수구로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때 이때 분갈이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. 분갈이할 시기가 늦으면 흙에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럼 성장이 더뎌져요. 상토에 물 빠짐이 좋은 펄라이트를 조금 넣어주고요. 그리고 마사토를 아니면 하이드로볼을 상토와 7:3 비율로 섞어주세요. 그리고 화분의 배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드로볼 20%를 채워줄게요. 다음은 준비해둔 흙을 배합하여서 화분에 50% 채워주세요. 이렇게 화분에 흙을 채운 다음에 우리가 뿌리 내려놓은 삽수를 이제 심어줄게요. 뿌리 잘 내렸네요. 이 뿌리 내린 그대로 화분에 정식해 줄게요. 한 손으로는 싱고니움을 잡고요. 한 손으로는 흙을 채워주세요. 배수가 좋은 흙이라서 아마 잘 자랄 거예요. 그리고 화분을 톡톡 쳐서 흙을 한번 정리해 주고요. 그 위에 물은 소량만 줄게요. 물에 있던 뿌리라서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첫날은 가볍게만 물 줄게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같이 모체와 함께 식물 등 아래로 이사를 시켜줬어요. 이렇게 뿌리까지 다 내린 이 분리하면 또 하나의 개체수가 태어나잖아요. 이러면서 하나 둘씩 번식해 나가면 싱고늄 부자가 되실 거예요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초록마음 이만 물러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